네, 4년 전,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한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.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 가해자가 석방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검찰에 두 차례나 요청했었는데 정작 출소 다음 날에야 연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제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마구 주먹을 휘두릅니다. 기절한 여성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. 지난 2020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전연인 A씨를 폭행한 30대 정모 씨입니다.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A씨는 눈 주변과 코뼈가 부러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. 정 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절차 정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.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,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지난달 1일 A씨는 정 씨가 전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전화 연락을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았습니다.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가석방이 돼가지고. 아니, 어떻게 하면 되죠?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? 아니, 이미 출소를 했는데. 심지어 연락 당시 정 씨는 A씨의 집 근처까지 찾아온 상태였습니다. 오늘 특별하게 출타하실 일 없죠? 오늘 지금쯤 챙기고 지금은 친구 사무실에 지금 있다 하거든요. 갑자기 그냥 가서 통보만 받았고 이제 동네 일을 구하고 집을 이제 할 거다.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. 가석방 조건으로 A씨 집 500m 이내 접근 제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반지 못하죠. 나간 지못하 나가면 저는 가해자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스쳐 지나가거나 마주치거나 그런 걸 전혀 예측할 수 없다.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